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패드 프로 4세대를 구입을 하고 리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 엄청 그렇게 잘 활용하지는 못한 상태로 꽤 오래 가지고만 있었어요. 그냥 보유만 하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애플 펜슬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그렇게 잘 활용하기는 어렵더라고요. 만약에 펜을 이용해서 메모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아이패드에 메모하는 것보다 실제 종이에다가 메모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조금 더 괜찮았어요. 그럼에도 제 머릿속에는 항상 아이패드 프로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잘 활용해보고자 아이패드 프로용 매직 키보드를 큰맘 먹고 구입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리뷰할 제품은 아이패드 프로 3세대, 4세대, 5세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매직 키보드 제품입니다. 일단은 이 매직 키보드 자체를 엄청 오래 사용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용했던 경험보다는 전체적인 외관이나 그런 느낌들,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했을 때 어땠는지 그런 부분 위주로 리뷰를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먼저 생김새를 좀 봐야겠죠. 재질은 매우 아껴야 할 것 같은 그런 재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보들보들하면서 그런 스웨이드인데 스웨이드는 아닌 것 같은, 먼지가 잘 묻을 것 같은, 네, 그런 재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게는 상당합니다. 이게 막상 들어보면 약간 노트북 같은, 네, 그 정도의 체감이 되는 무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키보드 배열은 성인 남자가 타이핑을 하기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키감도 태블릿용 키보드라고 생각한다면 매우 괜찮다고 보여지거든요. 맥북을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네,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낮에 사용할 때는 몰랐는데 밤에 사용을 하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밤에도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은은하게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나름 방향키도 이렇게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키보드로서 제 역할은 해준다라고 보여졌습니다. 이 키보드의 꽃은 트랙패드. 진짜 트랙패드 느낌이 납니다. 실제 이거를 사용을 해보면 개선된 그런 트랙패드의 느낌?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이게 쫀득쫀득한 그런 포인트가 움직이는 그런 맛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사용을 하면서 어쨌든 메모를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메모 앱들을 좀 여러 개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 앱들을 좀 찾아보다가 저는 결국 에버노트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결국 키보드와 같이 막 여러 플랫폼에서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뭔가 프로그램다운 그런 느낌이 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노션도 좀 사용하고 했었는데 노션보다는 에버노트가 좀 더 적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에 피로도가 좀 적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제가 조만간 에버노트 관련해서 컨텐츠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트랙패드를 사용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힘으로 눌러서 클릭하는 방식인데 설정에서 바꾸게 되면 터치로 클릭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컴퓨터 만질 때 느낌이 나거든요. 거기에다가 아이패드 계열도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발전들을 하게 되면서 적절히 제어 가능한 멀티태스킹을 지원을 합니다. 사용하는데 전혀 부족함 없는 딱 괜찮은 그런 느낌? 이로 인해 단순히 앱 한 개만 띄워놓는 게 아니라 두 개 정도는 동시에 띄워놓고 음악들은 백그라운드로 재생을 시켜놓고 그런 식으로 작업하는 게 가능합니다. 오히려 컴퓨터처럼 막 수많은 앱들, 그런 프로그램들을 띄워놓고 작업을 하는 것보다 정말 필요한 것들만 몇 개 딱 배치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업무를 하거나 어떤 작업을 할 때 집중도가 올라간다? 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여러 개 띄워놓고 작업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하게 되면 이 아이패드보다는 맥북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기는 했습니다. 이 아이패드를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이 컴퓨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를 사용하는 게 아닌 느낌?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제한적이긴 해요. 그런데 막상 사용을 하면 엄청 빠른 컴퓨터를 사용하는 느낌? 금액은 맥북보다 훨씬 저렴하죠. 앱을 실행을 하거나 웹서핑을 한다거나 중간중간 틈틈이 뭐 아이패드 앱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컴퓨터와는 다르게 전혀 끊김,
그런 끊김 현상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아이패드만 달랑 들고 다녔을 때는 뭐 원래 태블릿이 이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매직 키보드를 장착하니 아이패드가 컴퓨터가 되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분명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엄청 무거워요. 정말 리얼. 그래서 가볍게 들고 다니기에는 솔직히 부담이 있긴 있습니다. 휴대용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걸 휴대성으로 뭔가 활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가방은 필수로 가지고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때가 잘 타요. 재질이 그래요. 그래서 너무 막 다루기보다는 소중하게 다뤄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애플 펜슬을 위쪽 자석을 통해서 이제 충전을 하는 방식인데 이거 자체가 외부로 이제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밖에서 들고 다닌다라고 하게 되면 이 애플 펜슬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가지고 다닐 때는 애플 펜슬은 별도로 챙겨주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아이패드 측면에다가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USB 허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아이패드 상단에다 부착을 하고 케이블만 딱 연결해서 그냥 일체형인 것처럼 독 형태로 사용하는 그런 허브인데 그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매직 키보드를 이제 부착을 하게 되면 그 아이패드의 두께가 조금 더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액세서리를 추가로 장착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허브까지 장착한 그런 컴퓨터 형태 막 그런 걸로 난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제품들을 만약에 구입을 하실 예정이라고 한다면 매직 키보드까지 장착한 그 아이패드에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 먼저 체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는 만족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이유가 속도감 관련으로는 스트레스를 정말 1도 안 받다 보니 새로운 컴퓨터를 구입한 느낌입니다. 이 매직 키보드를 사용을 해보고 느낀 점이 아이패드는 무조건 큰 걸로, 그리고 매직 키보드는 필수로 구입, 거기에다가 저는 못했지만 여유가 된다면 셀룰러 모델로 구입을 하자, 이렇게 되면 정말 완전 대만족하면서 이 아이패드를 100%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패드를 이제 지금까지 계속 사용을 하면서 종이 질감 필름을 개인적으로 고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금 시안성을 좀 개선해보고자 반딱반딱한 그런 강화 필름을 구입을 해서 부착을 했는데 솔직히 필기하는데 크게 거슬림은 없더라고요. 그냥 제가 그런 글씨나 필기를 잘 못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강화 필름을 부착을 해놓고 OTT 등 여러 컨텐츠를 이제 감상을 할 때 정말 눈이 즐거워진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만족감을 얻게 되니까 아이패드 구입한 다음에 필름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아이패드 프로 매직 키보드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